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 목소리 빈아트 빈이에요. 휴일 잘 보내셨어요? 추운 겨울이라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네요. 여러분, 정말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은 다세의 정원 13번째 읽어드릴게요. 좋은 힐링 시간 되세요. Hi everyone. I am Bin. This is emotional voice of Peanut. How was your holiday? It's cold winter. So the COVID-19 is even more pervasive all over the world. Everyone, please take care of your health. Today, I will read the 13th reading of Tessa's Garden. Have a good healing time. 그럼 타세의 정원 13번째 읽어드립니다. 5월 정원 깨어나다. 타샤가 이른 봄에 뿌리 덮개를 들춰보기는 해도 실제로 덮개를 치우는 것은 5월이나 되어서다. 지난 11월에 조심스레 뿌려둔 장가지와 낙엽 더미를 긁어서 치우면 어린 가지와 덤불이 모습을 드러낸다. 버몬트의 정원이 얼마나 빠르게 갈색에서 아름다운 실록으로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며 마음의 위로마저 된다. 타샤가 촘촘히 화초를 심은 꽃밭에는 맨 땅이 없어서 곧 꽃이 만발한다. 5월 초가 되면 빛나는 정원을 뽐내기 시작할 수 있고 실제로 타샤는 자랑을 한다. 의식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수선화를 꼭 봐야 해요. 그녀는 아직 봄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다. 혹은 간단히 그린 튤립이나 수선화 옆에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튤립을 꼭 봐야 해요. 올해는 어느 해보다 대단하거든요. 라는 위협적인 메모를 적어보내기도 한다. 봄에 가보면 타샤의 감지라는 설명은 턱도 안 닿을 만큼 정원은 아름답다. 그녀가 의시되는 게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다. 5월은 그녀가 다르게 고이 모셔둔 골동품 드레스들처럼 프리과 레이스 모양으로 시작된다. 그러다 풍경이 바뀌면서 화사한 꽃봉오리들이 초록색 화초를 꾸민다. 그때부터 상황이 빠른 속도로 변해 타샤는 변화를 따라잡으려고 숨차게 움직인다. 그녀가 그림을 밀어두고 모든 시간과 정성을 정원에만 쏟는 한 달이 있다면 바로 5월이다. 물론 5월의 꽃들은 지난 가을에 미리 계획하고 심은 것들이다. 지난 가을 타샤는 춥고 우울한 날씨 속에서 엄청난 양의 구근을 땅에 뿌렸고 계획대로 꾸밈새가 좋아진 것 외에는 올봄에 개선될 구석도 없다. 그러나 원해가 드리야 늘 기대에 부푸는 법. 타샤는
노력의 열매를 감상하느라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 남은 봄 동안 소망했던 풍경을 보려면 5월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야 한다. 5월에는 정원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다. 헛간 앞마당도 분주해진다. 어린 염소 새끼들은 늘어진 길을 출렁대면서 풀밭을 짓밟고 나무 구루터기 올라가 산에 왕 노릇을 한다. 한편 닭장에는 작은 병아리떼가 존경되며 어미 닭들을 쫓아다닌다. 정원사들은 하족뿐만 아니라 가금리에도 관심이 많은 듯 싶다. 사자는 깃털 달린 동물들을 귀여워한다. 늘 벤텀 닭과 뿔 닭을 키운다. 한번 불청객을 쫓으려 거위떼를 키웠는데 앵초를 짓밟고 수련을 못쓰게 만들자 없애버렸다. 요즘은 흰 공작 비둘기떼가 뒷문 위쪽에 새집에 산다. 비둘기들은 시간마다 침실 창문 앞을 오가며 유리에 비친 제 모습에 찬탄한다. 닭장에는 밀플레어와 알을 많이 낳는 코친 벤덤 닭이 있다. 알이 워낙 작아 보통 계란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타샤의 여름 샐러드감 재료가 된다. 프랑스 파베로를 비롯한 희귀한 종들은 멀리 떨어진 부화장에 안 보낼 수가 없어서 그때는 병아리 떼들이 타샤를 독차지한다. 다들 하루 1, 2분씩 이를 보러 닭장에 들어가지만 타샤는 다르다. 그녀는 병아리들을 적외선 등 밑에서 키우는데 반대한다. 추운 밤이면 병아리들은 뜨거운 물이 담긴 오지 그릇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호사를 누린다. 타샤는 수건으로 감싼 그릇에 더운 물을 자주 갈아준다. 병아리떼가 나들이 하는 도중 빗방울이 떨어지면 타샤는 달려나가 앞치마에 병아리들을 담아 안으로 데려와서 젖은 몸을 말려준다. 병아리들은 정원의 땅벌레를 먹어 치우고 땅을 파서 잡초를 쏟아낸 것으로 보답한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녀석들은 사방에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되면 꽃밭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 집 앞에 줄지어 피는 앵초를 보호하려고 타샤의 손자인 윈슬로는 몇 년마다 몇몇 수백 그루를 모아서 윗 가지를 울타리 엮는다. 타샤가 어렸을 때 그녀의 할머니가 그랬듯 윈슬로는 못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hanks for watching so far, everyone. See you next time. Bye bye. Tasha가 물이 지어 피는 수소나를 좋아하는 덕분에 수소나가 많아서 고민 없이 달라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다. 하지만 튤립은 수명이 짧아서 더 귀하다. 타샤는 정원에 핀 튤립의 모습보다 화병에 담긴 튤립의 모양새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튤립은 일찌감치 베어져 꽃다발로 묶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빈이에요. 오늘은 다세의 정원 14번째 읽어드릴게요. 좋은 힐링 시간 되세요. Hi everyone, I'm Bin. Today, I will read the 14th reading of Tasha's garden. Have a good healing time. 그럼 타세의 정원 14번째 읽어드립니다. 5월의 푸른 맛은 나는 새들과 굵은 화초들이다. 그녀는 구근을 몇 개가 아닌 수천 개씩 심는다. 풍성하게 피워야 되니까요. 우리가 못 알아차린다는 듯 타샤는 그렇게 말하곤 한다. 봄에는 수선화를 비롯한 굵은 화초들이 한 얼음씩 피어 산들 바람에 너울대야 한다는 게 타샤의 철학이다. 구근을 구입할 때 타샤는 100개 이상씩 주문하고 이미 멋진 꽃밭에 가을마다 몇백 개씩 구근을 더 심는다. 오래전 그녀는 화이트 플라워 농장에서 더 워크스라는 수선화 구근 몇 가지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우울한 가을날 도로 사정이 최악인데도 구근이 배달되자 타샤는 구근 2,000개가 든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아래 꽃밭에 내려가서 청소처럼 가지를 늘어뜨린 돌등금 사과나무 밑으로 갔다. 20cm 깊이로 구멍들을 파고 바닥에 비료를 뿌린 후 구근을 12개씩 뿌렸다. 해마다 늦가을이면 한가할 때 도움을 주고 타샤의 한여름 잔치 때 웨일스 미녀로 불려주는 이웃 스티브 데이비가 낫을 들고 와서 수선화밭 근처의 풀을 척척 베어낸다. 해마다 수선화의 수가 늘어나서 결국 아래 꽃밭이 노란색과 흰색을 뜨거운 강시곡처럼 변해버렸다. 타사 정원의 으뜸은 반복이다. 수선화 무리가 테라스 여기저기 무리지어 피어있다. 더 워커스와는 달리 이것들의 유래는 타사가 잘한다. 그녀는 수선화를 손짓해가며 카나리아처럼 노란 킹 알프레드와 늑대꽃을 피우는 겹꽃인 시어플, 향기가 가득한 돈킬라 수선, 난쟁이인 민노우나 테트아테트의 사연을 말하곤 한다. 아끼던 아이리스 울프 하운드종인 운하가 죽자 슬픈 마음에서 무덤 위에 아이리스 문을 심었고 그 후 매년 거기 수선화가 핀다. 그러나 무엇보다 타샤가 자랑스러워하는 수선화는 어머니가 키우던 시인의 수선화라고 불리운 입술 연지 수선화이다. 타샤는 가장 오래된 종류인 입술 연지 수선화를 이사할 때마다 파서 옮겼다. 입술 연지 수선화는 한 가지 문제가 있지만 타샤는 꽃이 망가지지 않도록 참을성 있게 손질한다. 타샤가 무리지어 피는 수선화를 좋아하는 덕분에 수선화가 많아서 고민 없이 척척 잘라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다. 하지만 튤립은 수명이 짧아서 더 귀하다. 타샤는 정원에 핀 튤립의 모습보다 화병에 담긴 튤립의 모양새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튤립은 일찌감치 베어져 꽃다발로 묶인다. 정원의 튤립들이 색을 맞춰서 신중히 배치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hanks for watching so far, everyone. See you next time. Bye bye. In 타자에게 색감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5월 꽃밤마다 조금씩 다른 색조가 피경을 이룬다. 각각의 색이 아무렇게나 흩어졌다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만 물론 타자의 정원에서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 목소리 빈아트 빈이에요. 이제 이 해도 며칠 안 남았네요. 2020년 모든 분들 정말 힘드셨죠? 그러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사라진 평화로운 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희망을 가져봐요. 여러분, 행복한 새해 되세요. 오늘은 타세의 정원 15번째 읽어드릴게요. 하이, 에브리원. I am Bin. This is emotional voice of Peanut. Now, there's only a few days left this year. I think everyone had a hard time in 2020. But in 2021 will be a peaceful year when COVID disappears. Let's have hope together. Happy New Year, everyone. Today, I will read the 15th reading of Tessa's Garden. Tessa의 정원 15번째 읽어드립니다. 튤립도 수소나처럼 풍성하게 심지만 주로 돌담에서 멀찍이 떨어진 위쪽 꽃밭의 가장자리에 구근을 뿌린다. 욕심 사나운 다람쥐를 피하려는 목적도 일부 있다. 동물들은 수소나 구근은 감히 먹을 엄두도 못 낸다. 식탐 많은 염소들조차 그렇다. 하지만 조류들은 튤립 구근을 보면 결코 참지를 못한다. 튤립은 빨리 지는 특성이 있고 특히 봄비가 내리면 꽃잎이 벌어지기에 타샤는 은은한 파스텔 색조의 단단한 종류를 선호한다. 그녀는 아름다운 꽃을 최대한 오래 볼 수 있게 종류를 분별해서 배치해 심는다. 먼저 분홍색이 도는 연어색 뷰테킹과 가장 흐린 연어색인 레프리코트 뷰테가 있고 피어리스 핑크와
엘리자베스 아덴. 파릇파릇한 빛이 감도는 분홍색 다윈 튤립이 뒤를 잇는다. 나중에는 파란색 카페트와 노루스름한 미시즈 존티 스키퍼스가 나오고 그것과 어울리는 노란색 아리송과 늦은 수소나가 아래쪽에 핀다. 신종 다년생 튤립을 심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으면 타시아는 못마땅하게 혀를 차면서 손을 젓는다. 우리 튤립들은 7년 이상 계속 꽃을 피우는 거예요. 물론 해가 지날수록 꽃송이가 훨씬 작아지지만 아름답기는 매한 가지인 거예요. 그녀는 신종 다년생들은 애프리코트 뷰티 그리고 엘리자베스 아덴의 섬세한 맛이 없다고 믿는다. 그녀의 견해가 옳을 것이다. 화가인 타샤에게 색감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5월 꽃밤마다 조금씩 다른 색조가 피경을 이룬다. 새벽녘의 분홍빛, 연보라색, 라벤더빛, 연노란색, 그 옆으로 레이스 같은 흰색 등등 각각의 색이 아무렇게나 흩어졌다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만 물론 타세의 정원에서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현관의 세탁통 옆에 핀 잎이 골든 홉 같은 덩굴이나 고강나무처럼 새 잎이 돋은 감목이 세공 장식처럼 꽃들을 돋보이게 한다. 부드럽고 오늘감이 깃든 정취, 머리를 핑핑 돌게 하는 게 아니라 오감과 지각을 간지리는 풍경이다. 색의 향연이 펼쳐지는 정원에서 금랑하듯 큰 몫을 한다. 타샤는 금랑아 자랑이 대단하고 사실 그럴만하다. 오솔길에서 달랑달랑 매달린 금랑아를 본 손님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니까 한창 일대의 금랑아는 키가 1m 20cm나 되고 둘레도 그만해서 엄청난 꽃송이를 선사한다. 흔한 분홍색 꽃송이가 무시무시하리만치 풍성할 뿐만 아니라 희귀한 순백의 금랑아 또한 똑같이 활기차다. 그 풍성함이 눈을 끌기는 하지만 정작 날 당황하게 하는 것은 타샤의 금랑아가 한철 내내 그칠 새 없이 핀다는 점이다. 8월 중순에도 금랑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다른 꽃들은 처음에 힘을 잃는데 금랑화만은 여전히 찬사받을 만큼 당당하다. 타샤도 그런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겸손하게 여기가 좋은가 보죠? 라고만 말할 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hanks for watching. So far, everyone. See you next time. Bye bye.